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어제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기념의 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11월 1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그날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로윈. 네. 영어로서는 할로윈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로윈 데이인데, 본래는 이제 할로윈이라는 것은 할로마스란 말이죠. 할로, 네, 마스. 예. 할로마스, 할로윈 데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할로윈 A자인데, 네, 할로윈 데이다. 이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할로윈 데이. 제가 처음에 그 영국에 갔을 때요. 그때 유학이 이제 91년도에 갔을 때 할로윈 데이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로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밤을 굽는 이제 이런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런 이상한 복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트릭 or 트릭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trick, or treating, treat, treating, 뭐 이쪽 다 좋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과자나 그리고 여러 선물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과연 이러한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제는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하면서, 펌프킨이 이제 이런, 우리가 호박이죠. 이제 서양 호박이네요. 이런 호박들의 이제 얼굴들을 새겨놓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날은 모든 성자의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그런 날인데요. 모든 성자의 날, All Saints. 그래서 이제 All Saints, Saints Da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이제 All Saints 이제 데이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을 지키곤 했습니다. 270년경에, 이제, 그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크리소스톰 모스. 예, 자, 제가 한번 쓸게요. 요하네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죠. 74번의 그 설교를 보면 온 세상의 순교자들의 축제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아, 순교자들에 대한, 순교자들입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이런 것을 추모한 것은 있었구나. 예, 순교자들. 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보통 우리가 이제 411년부터는 부활절이 지난 금요일 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금요일 날에 이분들을 추모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6일, 12월, 동방교회에서는 12월 16일을 이런 성자의 날로 그분을 이제 기념하고 추모하는 거죠. 동방교회에서가 하고 있고요. 서방교회, 지금의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 이것은 오늘 이제 11월 1일을 이제 지키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그레고리 3세, 예, 그레고리오, 예,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레고리오 3세가, 이제, 본래는 이제 5월달이었다 그랬잖아. 앞서 제가 부활절이 지난 금요일날 지켰는데, 이것을 그냥 11월 1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일자 바꾸는 것은 그렇게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835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경건한 루이, 아주 훌륭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경건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 이제 이때에 835년에 칙령을 내려서 성자의 날, 11월 1일을 성자의 날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자의 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자들의 날을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할로윈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성경에 사실상 이러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자, 보시면, 이제 성자지요. 성자의 날. 원래는 성자의 날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자들의 날입니다.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을 뭐 그만하자는 것이겠죠? 이제 성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마틀저에서 뭐로 바뀌느냐? 세인트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이 바꾸는 거죠. 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기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인트의 날로 이제 11월 1일 날, 원래는 이제 11월 1일보다는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내일 이제 되어지는 이제 일자로 정한 분이 이제 오딜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11월 1일에 그리고리오 3세가 이 날을 정하면서 순교자의 날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전환 과정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왜 순교자들만 하느냐? 세인트도 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순교자들만 뭐 하면 뭐 하냐? 고백자들에 관해서도 하자. 이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로윈 데이로 가기 하나의 전조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순교자들을 위한 추모. 좋은 거죠. 그럼 그것으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로만 가톨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들만 하느냐? 성자, 세인트도 하자. 세인트는 누가 만들었어요? 로만 가톨릭이 만들죠. 고백자들도 있다. 여기에 고백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옥고를 치르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뭐, 그 이후에도 순교 시기에 말고, 초대교회에 순교 시기 말고, 옷구를 치르는 자들이 이제, 이름들 앞에 이제, confessor, 막시무스, 뭐, 이래가지고, 예, 로마 카드리 자기들이 막 이름을 갖다 붙여요. 예. 안에다가, 앞에다가 뭐, confess 하는 것도 있고, saint라고 하는 사람들도 붙이고, venerable, 뭐, 존경하는 자, 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 자기들이 다 갖다 붙여요. 예. 아무튼, 예,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경건한 루이가 835년에 성자의 날이 성자의 날로 바꾸어버려요. 그렇다면 성자의 날, 뭐 순교자의 날, 뭐, 그 다음에 고백자의 날, 이걸 다 합치면 결국 뭐예요? 죽은,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죽은 영을 위한 위령제지요. 위령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위령제가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미신들, 그러니까, 여러 이교도들이 행했던 것들을 로만 카톨릭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의 관습을 받아들임으로, 예, 포교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할로윈 데이의 기원은, 자, 할로윈 데이의 기원은 2000년 전, 켈트족 소인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샘헤인인데, 소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중앙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귀신의 복장을 해서 지내는 축제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리오 3세가 11월 1일 날 성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하자. 결국은 위령제잖아요. 그렇다면 켈트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도 이렇게 위령제가 있었다. 이것이 같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크리스마스에 뭐 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하려면 밤이 계속 길었을 것이다. 그 추측이죠. 밤이 가장 긴 날, 동지. 예. 그리고 그날은 동지, 뭐 저희 나라도 동지에게 죽을 먹습니다만은, 기나긴 이 밤을 그들이 이교도들이 이제 지켰던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치가 하는 것에 다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12월 25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들의 켈트족들이 할로윈, 그러니까 11월 1일 그 전날, 10월 31일입니다. 모여서 이제 그들은 중앙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트랙 오어 추리링 이렇게 외치면서 빛을 밝히는 것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촛불과 같은 거겠죠. 그때는 촛불이겠죠. 촛불, 예, 횃불. 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과를 얻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시에 켈트족들이 추수를 바치고 난 다음에 어둡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악귀. 이제는 위령제에서 켈트족들의 귀신을 쫓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미신들이 미신을 낳고 이제 미신이 미신을 낳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어떠한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악귀를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죽은 귀신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제 촛불을 밝히는 이유가 이제 그들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해서. 그래서 마치 이는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은 귀신이 이제 당신 집으로 찾아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이제 죽은 귀신들이 지상으로 돌아온다. 예, 그러면 예, 귀신들이 와서 뭘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켈트족의 제사장 주루드 제사장에게 이제 찾아와서 뭐 천국을 보내달라든가 뭐 이러한 부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루드가 중앙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곡식 그리고 동물들을 불태우면서 이제 켈트 신들을 위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닥불 주위에 이제 각자의 복장들을 동물을 계속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의 머리 가죽과 같은 것을 뭐 입고 서로에게 이제 복을 비는 거죠. 행운을 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줄이 만들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던져주고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43년에 로마 제국이 지금의 프랑스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고울입니다. 켈트족들이 살았거든요. 고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두 축제가 하나가 딱 되어지가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어져서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제 만들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날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일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오신 날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드려야지, 그날, 입은 날, 벗은 같은 신발이죠. 신발 같은 걸 넣어줘서 산타클로즈가 와서 숨는 이러한 미신들이 거기에 결부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선물 받는 날, 가족이 모이는 날,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없죠.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43년에 켈트족을 점령을 하자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제 켈트족의 관습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모여집니다. 자, 그런데 켈트족들의 그 할로윈 축제가 이제 조합이 되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월 말에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추모하는 위령제가 있습니다. 그게 페랄리아라고 부릅니다. 페랄리아.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포모나. 이게 이제 포모나는 사과거든요. 사과. 예.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 때 사람들이 사과 파이를 먹잖아요. 사과, 그쵸? 초콜릿, 땅콩 발라가지고, 그, 서양에서는 참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페랄리아는 죽은 자, 위령제를 말하고, 폼모나라고 하는 이것도 같이 이제, 위령제에 사용되어진 것이 지금 이제, 할로윈 데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킨. 앞서도 펌프킨.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펌프킨들이 있는데요. 예, 펌프킨들은 무엇이냐면 1837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는 이것은 켈트족에게는 없었습니다. 1837년에 미국에서 추수한 후에 그것의 귀신 모양으로 새기는 귀신 모양으로 새기는 것이 유래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릭팅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트릭이라는 것이 위협이잖아요. 위협, 협박하는 이런 거죠. 트랙이라는 말인데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들과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귀신들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본래는 이제 순교자들을 위한 날이었다. 그러한 날이 있었다. 그 날이 뭐 11월 2일이냐 이런 것은 아니어서요. 본래는 이제 부활절 다음 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부활절을 지난 금요일 날 지켜왔던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모든 순교자의 날에서부터 이제 그레고리오 3세가 11월 1일로 바꾸면서 거룩한 사도, 성도, 순교자, 고백자 다 지키자. 이렇게 되자 835년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경건한 루이가 835년에 성자의 날이 바뀌어진 겁니다. 순교자의 날에서 성자의 날로. 이제 이러한 관행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미신을 자꾸만 갖다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켈트족에게 있던 복음이 곳곳에 전포되면서 그들의 그것도 귀신들이 이제 찾아와서 주리더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복을 비는 것이 있었는데, 주리더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귀신을 이제 위령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죽인다거나, 그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이 이제 결합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주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포모나 이래 가지고 열매와 나무에 로마 귀신 여신에게 이제 영예를 돌리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밤을 굽는 이런 것도 행사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추레추레링이라는 것을 이제 귀신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방문받은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주는 이런 습관. 그래서 귀신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의 위협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이제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리고 사과 파이를 먹는 것은 본래 포모나의 행사가 켈트족에게 있었다. 이것을 교회에서 재미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에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당에 모이게 해가지고 다른 게임을 뭐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해서요. 할로윈은 기독교와 무관한 것입니다. 본래 시작은 성자를 추모하는 날로 크리스토스토모스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8세기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3세가 모든 성자의 날 위령제로 바꾸었고 이제 복음이 켈트족에게 선포되면서 그들의 관습과 연관이 되어져서 지금의 할로윈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호박이 대표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미국의 1837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위령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은 배격되어져야 하는 분명한 미신 행위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저는 내일 그렇다면 이제 성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오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